사나무잎 오일은 피부 건강을 증진하고 다양한 피부 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연의 보물입니다. 차나무잎 오일은 항균, 항염, 항산화 작용을 통해 피부 염증을 진정시키고 피부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피부 잡티와 여드름을 개선하고 피부 톤을 밝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피부를 부드럽고 촉촉하게 가꿔줄 수 있습니다. 또한 차나무잎 오일은 자연의 성분으로 만들어져 피부에 자극을 줄 가능성이 낮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차나무잎 오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자연의 보물로서 피부 건강을 책임지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기원과 역사. 차나무 오일은 오랫동안 전통적인 의학에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 역사는 수세기에 걸쳐 거슬러 올라가며 다양한 문화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차나무 오일은 주로 아시아 지역에서 발견되며 중국, 일본, 한국 등에서 오랫동안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예로는 중국에서는 전통적인 한약에 사용되었고 일본에서는 차를 우려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잎의 향을 즐기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차나무 오일이 피부 질환 치료나 피부 관리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처럼 차나무 오일은 오랫동안 다양한 문화에서 소중히 여겨져 왔으며 그 효능과 사용 방법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재배 지역. 차나무는 주로 호주와 뉴질랜드를 비롯한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재배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차나무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주로 중국, 일본, 인도, 스리랑카, 케냐, 말라위, 르완다, 그리고 탄자니아 등의 지역에서도 차나무 재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인도는 세계적으로 차 생산량이 많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차의 품종과 생산량은 재배되는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 각 지역의 기후와 토양 조건이 차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따라서 차나무의 재배는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며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생산 방식과 품종이 발전해 왔습니다. 영양 성분. 차나무잎 오일에 풍부하게 함유된 테르펜 화합물로 피부 건강에 매우 유익한 성분입니다. 테르피놀은 항균, 항염, 진정 효과가 있어 여드름, 건선, 습진 등의 피부 질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차나무 잎에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폴리페놀 화합물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폴리페놀은 노화 억제, 암 예방, 심혈관 질환 개선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차나무 잎에는 아르기닌, 글루탐산, 아스파라긴산 등의 아미노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아미노산은 피부 재생과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차나무 잎에는 비타민C, E, B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비타민들은 피부 노화 억제, 피부 보습, 면역력 강화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약용 성분 사용. 차나무 오일에는 테르피넘-4-올, 18-시네올 등의 테르펜 화합물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강력한 항균 효과를 가지고 있어 여드름, 피부 감염 등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차나무 오일에는 폴리페놀 화합물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산화 및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어 피부 염증을 억제하고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차나무 오일에는 아미노산, 비타민 등의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피부 세포 재생을 촉진하고 피부 장벽을 강화하여 피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적절한 사용 방법. 차나무 오일을 소량 손가락에 묻혀 직접 피부에 바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사용 방법입니다. 이때 오일을 피부에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차나무 오일은 샴푸, 로션, 크림 등의 화장품에 소량 첨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피부 보습과 진정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목욕물에 차나무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리면 피부 진정 및 향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차나무 오일은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 시기. 차나무 오일은 항균, 항염, 진정 효과가 있어 여드름, 습진, 피부 감염 등의 피부 문제 발생 시 사용하면 좋습니다. 차나무 오일은 피부 보습과 진정 효과가 있어 건조한 피부나 민감성 피부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차나무 오일은 여름철 피부 진정, 겨울철 피부 보습 등 계절별 피부 관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차나무 오일은 두피 진정 및 모발 건강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치유력. 차나무 오일에는 강력한 항균 및 항염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피부 상처의 감염을 예방하고 염증을 감소시킵니다. 차나무 오일은 피부 세포의 재생을 촉진하여 상처 치유를 돕고 피부 재생을 도모합니다. 차나무 오일은 피부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어 상처 부위의 통증과 불편감을 완화시킵니다. 차나무 오일은 피부 보습에 도움을 주어 상처 부위의 건조를 예방하고 피부 재생을 돕습니다. 영양 속성. 차나무 오일은 풍부한 지방산 함량으로 인해 피부를 촉촉하고 부드럽게 유지시켜줍니다. 특히 올레인산, 팔미틱산, 리놀레산 등의 성분이 피부 수분 보유력을 높여줍니다.
차나무 오일은 피부 장벽을 강화하여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줍니다. 이를 통해 피부 트러블을 예방하고 건강한 피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영차나무 오일은 다양한 지방산과 비타민 E 등의 영양분을 함유하고 있어 피부 세포 재생과 활력 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차나무 오일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피부 노화를 지연시키고 피부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긍정적 효과. 차나무 오일은 풍부한 지방산 함량으로 인해 피부를 촉촉하고 부드럽게 유지시켜줍니다. 또한 피부 장벽을 강화하여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합니다. 차나무 오일은 강력한 항균 및 항염증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여드름, 피부 감염 등의 치료에 도움을 줍니다. 차나무 오일은 두피와 모발에 영양을 공급하여 모발 밀도와 두피 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차나무 오일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피부 노화를 지연시키고 피부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부정적 효과. 일부 연구에서 차나무 오일 함유 제품 사용 후간 손상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차나무 오일의 간 기능 억제 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차나무 오일은 공기, 열, 빛에 노출되면 불안정해져 피부 자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화장품 업계에서는 차나무 오일의 안전성 입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 차나무 오일 유도체가 중추신경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따라서 차나무 오일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안전하지만 일부 사용자들에게는 피부 자극이나 간 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 전 피부 테스트를 하고 장기 사용 시간 기능 검사 등의 주기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남성을 위한 혜택. 차나무 오일은 강력한 항염증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면도 후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키고 고해줍니다. 차나무 오일은 두피와 모발에 영양을 공급하여 탈모 예방 및 모발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남성 탈모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차나무 오일은 강력한 항균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체취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성을 위한 혜택. 차나무 오일은 강력한 항균 및 항염증 성분으로 인해 여드름, 피부 감염 등의 피부 트러블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차나무 오일은 풍부한 지방산 함량으로 인해 피부를 촉촉하고 부드럽게 유지시켜주며 피부 탄력 증진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차나무 오일은 두피와 모발에 영양을 공급하여 모발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여성의 모발 관리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차나무 잎 오일은 오랜 역사와 다양한 피부 건강 혜택을 갖춘 자연의 보물입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법을 숙지하여 피부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